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을 찌르며 공격해 옵니다. 그 죄의 본성을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정욕을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육체의 소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육체의 소욕에 관련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그 자체로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 일어난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그 정욕을 붙잡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 핑계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마귀가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들어올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지 마. 그러다 큰일 난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 경고를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스스로 성령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야고보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죄를 짓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가 있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반드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그 근심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도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심을 느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점점 더 성령의 근심하심이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인 그 죄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 안에서 외치시는 그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은 바로 그렇게 죄에게 몸을 지배당한 자들에게 쓴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에 사로잡혀서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나요? 2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지금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았더니 그 죄가 거듭되고 거듭되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에서 시기심이라는 작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았더니 그 시기심이 커지고 커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9절 말씀이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집어삼키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죄를 짓는 것도 어렵지 않고 더 큰 죄를 지어놓고도 웃고 즐기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시기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욕심을 내버려두면 살인이 되고 시기심을 내버려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버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니 욕심과 시기심과 같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철저히 멀리하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욕심, 시기심 이런 마음들, 이런 죄들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10절, 11절부터 기록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 13절부터 기록된 주인 되신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죄, 이런 죄들을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죄들까지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죄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다뤘던 사람을 차별하는 죄나 말을 함부로 하는 죄, 욕심을 내고 시기심을 품는 죄. 여러분 이러한 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 죄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다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죄는 그냥 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삭은 징계다. 뭐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같은 의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말하기를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있든지 살짝 빠져서 맛만 보고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알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바로 지금 그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고보의 권면이
곧 나를 향한 권면이요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제로부터는 내가 어떠한 죄도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많은 곳들을 다 내버려두고 왜 하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전까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그동안 작다고 여겼던 그 죄들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사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사는 것,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며 살았던 것, 그 모든 죄들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며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작은 죄의 씨앗도 남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죄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말과 행동과 모든 습관과 모든 삶의 방식들 중에서 주님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의 씨앗도 우리 안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 한마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쓰는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과 판단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씨앗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라면 결국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집어삼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그 마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고 불평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들쳐내어 주시옵소서. 작은 죄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죄를 듣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즉시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고 정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7절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목자 삼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오직 복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인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정작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날뛰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불쌍한 종들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